오늘도 역시 다이너믹 가게. 우와. 우와. 시안이 한번 해봐. 먼저 이렇게 해봐. 우와. 아, 우와. 참지. 우와. 야, 우리 집에 지금 삼촌 한 분 놀러 오기로 했어. 왠지 또 국가대표 삼촌. 한 분이 오실 것 같은데. 삼촌 뭐라요? 창섭 삼촌이 아니라 선생님이야. 선생님한테 뭔가를 많이 배워야 돼, 우리는. 똥강아지. 아빠. 운동 끝났어? 지금 끝나고 가고 있는 중인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완전 현타 왔어. 뭐가 왔다고? 현타 몰라요? 그게 뭐예요? 현금? 그런 거 어디서 말 배웠어? 그런 거는? 아, 아빠 멘붕이네. 멘붕은 올드 버전이야? 아, 아빠 그러면 공부 좀 해야겠다. 와, 너네랑 대화하려면은 같이 잘못하면 아빠와 이 거리가 또 멀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함에 민호랑 통화를 했는데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친구라고 해서 어렵게 접대를 하게 됐습니다. 왔다 가봐. 안녕. 누구시죠? 아이고야. 인싸 삼촌의 정체는 바로 샤이니 키. 가요계 핵 인싸 키는 과연 동국 아빠를 인싸로 만드는 키를 가지고 있을까요? 빛나잖아요, 샤이니. 그러니까. 얘들아 안녕. 안녕. 봐봐. 삼촌 누군지 알아? 삼촌 샤이니 삼촌 샤이니. 삼촌 샤이니. 민호 삼촌이랑 친구야. 너네 갑자기 이렇게 시끄러운데 차분해지냐? 어머 조심해졌어. 앉아봐. 왜? 아니 삼촌 옆에 와. 키나. 키나. 이거 들으셨죠? 어머나. 어머나 쟤네 봐라. 부끄러워. 어머 세상에. 너가 가란 말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알 필요가 있어 우리는. 위에 친구들이 몇 살이죠? 애들이 큰 애들이 이제 5학년. 계속 죽여가지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쪽이 좀 약하시구나. 인싸 용어 이런 거에. 인싸. 인싸야, 인싸. 인싸. 시안이 인싸야. 근데 저 죄송한데 인싸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인싸. 이거 하면서 진짜 배우면 있잖아요. 되겠다. 아웃사이더는 아시잖아요. 아웃사이더. 반대말이니까 트렌드에 앞서는 사람들을 인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 그렇죠. 뭐라고 하는데요, 따님이? 현뭐 나왔고. 현타. 글쎄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고. 내가 아빠가 아는 멘붕밖에 없는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말끝을 따라 하시면 돼요. 물어보면 촌스러워. 그럼 나중에 찾아보시죠. 아셨어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나운서로서. 잠깐만, 괜히 모르니까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정말 이런 이렇게 줄임말 아나운서로서 허리네요. 허리 웬 말이야. 헐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실 자극 타임이에요. 현실 자극 타임? 주말을 신나게 놀았는데 생각해보니 내일 또 월요일이야. 가서 상사한테 시달려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런 생각하면 현타가 와요. 근데 그런 건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대체? SNS로 사람들이 많이 쓰면 그냥 저도 알고만 있고 그 정도만 따라 쓰고 막 이렇거든요. 또 뭐라고 했어요, 말? 댕댕이. 뭐. 아, 강아지? 댕댕이는 아셨어요? 응? 진짜 네. 많이 모르시는구나. 아나운서로서 이거. 멍멍인데. 그러니까 얘가 길다고 생각해보시면 땡기면 땡겨서 네, 그래서 댕댕이. 굳이 왜 땡겼을까? 그죠? 굳이 왜 땡겼을까? 아, 근데 이거 맞춰보는 재미가 있네. 룸곡 옴룩. 이거 뭐게요? 룸곡 이렇게 뒤집으면 폭풍 눈물이.
우와. 뒤집었을까? 그래서 룸곡 난다 그래요. 이게 눈물이니까. 룸곡 눈물. 아. 뒤집은 글씨 모양이. 어? 너네 이거 뭔지 알아? 태풍 눈물. 태풍 눈물. 피땀 눈물. 피땀 눈물. 그래도 방탄까지는 안 했구나. 롬곡. 그래서 이런 거 많아요, 요새. 귓속말 하고. 어? 응? 귓속말 할래. 귓속말 한다고? 응. 갑자기? 네. 네, 아빠 귓속말. 아니야, 아직 TMI야, 시아나, 그거. TMI, TMI. TMI, TMI. TMI 아세요? 아, TMI. 그 외식. 희한아, TMI. 희한아, TMI. TMI 뭐예요? 자. 뭔데? 너 TMI라고, 너. 너는. 넌 TMI라고, 이 희한아. 아니, 근데 너무 잘 넘어가신다. 그렇게. Too much information. 필요 이상의 정보. 얘기 안 해도 되는 걸 한다던가. 아 진짜 저 이태원 끊고 나서 이런 단어를 이태원 끊었대. 아니 이런 용어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 있어요? 아아 그걸 저기 알아요. 아아 아이스라는 단어? 아 내가 2세대구나. 우유남. 우유남 뭐야? 어 우유남 저도 몰라요. 우유남? 우유남 어색해봐요 우리. 아 우유남. 희한이 너 우유남이야. 그죠? 그죠? 희한이 우유남이죠. 유부남은 알아도 우유 우유남은 우월한 유전자의 남자를 주는 거. 아, 우월한 유전자. 우월한 유전자. 야, 이걸 개발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나? 그러니까요. 이거 많았잖아요, 어릴 때. 짱 이런 것도 이유 없이. 와, 울트라 캡숑. 아무 이유 없이. 울트라 캡숑 옛날에도 도스 시절에 쓰던 거 아니에요? 도스?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아, 말 다 했네, 말 다 했어. 이건 아세요? 이거 아, 근데 오늘 대박인데? 정말 좋은 공부하네요, 저도. 아이들이랑 또 대화를 하려면. 나 다섯 살인데. 다섯 살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저거. 뭘까요? 전 진짜 모르겠어요. 555. 90도 할 때 그. 도, 어. 이거는 5대5? 그러면 5도? 5도? 5도 5대5? 이야, 5도 5대5. 어, 이렇게 같은 톤으로 5도 5대5 하면서 이렇게 5도 5대5 숙이면 5도 5대5. 5도 5대5. 어서오세요. 아, 5도 5대 5대 5. 5도 5대 5. 아. 아, 진짜 아나운서로서. 재밌다. 진짜. 어, 이거 우리 배우자고요. 지금 식사 전이시죠? 네. 차가 막 그러니까 저 시간인데. 바로 밑에니까 금방 갔다 올게요. 갔다 오시게요? 네. 애들이랑 있을게요. 네. 시아나 뭐 할래? 아빠 없을 때. 아빠 없을 때? 아빠 아웃사이 아빠 인사라니까 인사. 시아나 아빠 아웃사이더야 인사이더야?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너 알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정확한 진단이 나왔죠? 어, 알고 얘기하는 거지 시안이. 네. 아 그래. 금방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삼촌 가. 축구선수야 축구선수 아니에요? 워낙에 축구선수 손님만 보다 보니까 춤도 잘 춰요? 삼촌 춤 못 춰. 가수면서 왜 춤을 못 춰?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알아요. 해봐. 해봐 해봐. 가? 어! 가? 어! 저 때는 어린 집 가서 동요 배우고 율동 배웠거든요. 이제는 가요랑 안무를 배워요. 희한아 이거 이렇게 두 번, 양손으로 두 번.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나 가까이 올 수도 있어. 잠깐만, 오른손. 잠깐만, 오른손. 잠깐만, 희한아 너 좀 빠르다, 속도가. 네. 그렇다고? 근데 그 저희 셋 다 안 올 수 있어요? 그 저희 셋 다 안 올 수 있어요? 오남매 집의 필수 관문이죠. 많은 삼촌을 진땀나게 했던 설수대 한 번에 들기. 하나, 둘, 셋.
기존에 운동하시던 분들이라 가능했는데. 야, 이게 우리 과연 우리 기삼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설아 수확까지 올렸어. 힘이 장난이 아니신데요? 온 강아지들. 미치신 거 아니죠? 갑자기 창백해지신 거. 어디로? 뭐했어? 응급적이 많이 달라졌어. 아이고. 삼촌 괴롭혀서 안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피자를 먹어 봐요. 먼저 들지.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고마워. 삼촌이랑 놀아서 재밌었어? 네. 소아는? 재밌었어. 어머, 그새 정들었어. 야, 처음에는 잘생겨서 다가가지도 못하더니. 삼촌 여기에 다오 가요. 다오 가? 삼촌 노래해야 돼. 삼촌 가야 돼. 노래하러 가야 돼. 삼촌이 그렇게 갑자기 하고 싶어졌을 거야.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